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셀스페 이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corazón, 심장 혹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연습을 해볼 건데, 마음을 열다라는 표현 살펴볼게요. Abrir el corazón. Abrir el corazón.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el corazón, 이 el 자리에요. mi corazón, tu corazón, su corazón 이렇게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는 소유 형용사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debes abrir tu corazón. debes abrir tu corazón.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뭐 해야 된다가 나왔죠. 너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죠? Debes abrir tu corazón. 그 아래에만 볼게요. Él ha empezado a abrir su corazón. Él ha empezado a abrir su corazón.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잘 읽어주셨어요. 이제는 ha empezado. empezar 동사 시작하다죠? 무엇무엇을 시작했대요. 즉,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어로는 심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어때요? corazón. 이게 신체 부위의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약간 추상적인 마음이라는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쓰실 때 abrir el corazón 했을 때 뭔가 막 수술 이런 거로 연결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마음을 여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